우직하니 약간 정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. 죄송한데 아까 정의와 맞서 싸우신다고 하셨는데. 아니 정의가 왜. 얼굴과 목소리가 좀 방송기사에 어울린다. 받아쓰기요? 아 반마. 누시지 않은 거예요. 김동수입니다. 최선길 기자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신문은 그래도 좀 신속성이나 속보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죠. 약간 해설 기사나 예, 그런 기사에서 좀 더 신문이 좀 더 낫지 않을까. 일단 방송은 말 그대로 방송이니까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정말 그 화면을 생생히 담아낼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기사는 정말 간단하게 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설명만 있으면 하나의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. 발포 명령 구인합니까? 예리해.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옷차림이 대부분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항상 다닙니다. 이렇게 넥타이를 항상 준비를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바로 카메라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TV에도 나오고 되게 기자라고 하면 이제 직업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 수가 누군가 그때 좀 저를 말려줬다면 그 어디 그 기자단을 응모하는 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응모해가지고 어떤 할머님 시장 통기는 할머님의 일상을 약간 그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아우 해보니까 꼭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약간 그렇게 좀 따뜻하고 뭔가 감동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되게 기자의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죠. 저희 쓸 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, 2시간? 욕도 좀 많이 먹고. 제가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여가지고 기사를 썼어요. 근데 그 하루에 하나밖에 탑기사가 못 나가잖아요? 뭐 사이면에? 근데 그거를 너무 내고 싶은데 그거를 배제하고 이제 다른 기사, 이제 물론 이제 부자 대속회 판단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저는 아 정말 내 기사가 오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. 예. 음주와의 성지에서 기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다. 광주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생산하겠습니다. 나는 내가 입사하면 시청률 올려주겠다. 똑같은 축구 경기도 메시가 선발 출장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지지 않냐. 예, 언론계 메시가 되겠다. 예. 시청률 올랐네. 시청 올리겠다 했는데 글을 잘 쓰는 기자 그리고 정보력이 좋은 기자, 그리고 술을 잘 마시는 기자.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 세 개만 잘하면은 정말 기자 생활 정말 잘한다.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, 저는. 스펙이야,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그 인터넷에 쳐보세요. 그거 다 나오니까.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. 기사를 직접 써보거나 만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. 기사 많이 읽고 이런 일이 있었네, 요즘 이런 게 좀 화제네,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제로 기사를 좀 직접 써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생산하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우직하니 약간 정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. 죄송한데 아까 정의와 맞서 싸우신다고 하셨는데. 아니 정의가 왜 약간 근엄하고 무게 있는 직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. 정치인 같은 이런 대통령도 좋죠. 예. 제가 이제 스포츠캐스터에 관심이 많았어서 KBC 입사할 때쯤에 스포츠 방송사에도 합격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언론계 메시가 되겠다고 이제 KBC 왔는데 딱 한 번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. 들어와주세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이콴 선배예요. 선배님 아니죠?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. 자, 마스터입니다. 받아쓰기요? 네, 받아쓰기 마스터입니다. 아, 반마. 근데 받아쓰기를 초등학교로 해본 적이 없는데. 네, 제가.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집을 받았습니다. 아, 초등학교요? 아. 네, 저 지필목을 좀 주시면은. 동안 고민 생각해봤어. 이웃 사촌끼리 오순도순 물레방아를 돌렸다. 아, 지금 전략인가요? 정정당당 코리아. 나도 절대 안 보여줄 거야. 커닝을 할 수 있게 좀 또박또박 써주시면. 아, 예.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평행이가 있었죠. 누시지 않은 거예요. 나이살이나 먹었다는 사람이 갈비살만 찾는다. 아, 이거 다 틀리면 어떡하지? 에게 겨우 이것밖에 못하면서 달 달하냐? 이튿날도 현행 위원 선녀 아들로 전부러 갔습니다.
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 같은데? 기자님, 예. 교포는 아니죠. 기자가 되면 오히려 어휘력이 줄어듭니다. 기사에 쓰는 말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막 새로운 닭다리 이런 거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.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이 언론계의 문제입니다. 바뀌어야 합니다. 예. 이런 막 그런 거에서 검색하신 거잖아요. 막 여자들이 싫어하는 막 남자들이 틀리는 맞춤법 해가지고 막. 여자친구 있어요? 없습니다. 있으세요? 아니요. 아...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게 아까 오순도순으로 읽었잖아요. 일단 오순도순이 맞고요. 나 이거 알았는데. 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? 끝나는데? 그러면 개수로 보면은 맞아, 개수로 보면 최상길 기자가 있겠네요. 여러분 보셨죠? 기자 되는데 한국어 실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니에요.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예. 마스터를 이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휘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다른 기사분은 몇 개 맞추셨어요? 야! 마스터의 승! 이게 제 시험지거든요. 자 이게 다 틀렸네요. 다 틀렸는데 한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애초에 그 뽑혔을 때 맞춤법을 잘해서 뽑힌 게 아니고요. 그 얼굴과 목소리가 좀 방송 기자에 어울린다. 제 평가는 아니고 이런 말을 듣고 뽑혔습니다. 그래서 좀 부끄러운 성적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. 우리 KBC 광주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잘 모르고 아 오늘 이렇게 그 재밌게 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너무 약간 경직됐었어요.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재밌게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때 불러주시고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광주매일 신문이라는 그 회사에서. 예, 안녕하세요. 저번에 받아쓰기 1등 예. 하셔서 저희가 아, 작은 네. 선물을 준비했어요. 예, 예 여기 있습니다. 예. 아, 꺼내주시겠어요? 구하기 힘들다는 정품이죠, 이거? 받아쓰기 잘 하시라고. 받아쓰기 문제인데요. 예, 전설의 카드 해왕 있으신 예, 우리 나라일관 성우미시죠. 거북선과 장군의 검 등 그 히어로즈 마스터. 지난번 받아쓰기는 제가 그 재미를 위해 그 영상을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. 제가 알면서 일부러 틀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. 그 재미를 위해 그 틀린 거지 이 제 받아쓰기로 맞춤법 출력은 KBC 기자들의 맞춤법 출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지금까지 KBC 최선길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네. 막내라 이렇게 크게 소리하면 안 되는데.